자, 그래서 재우 통문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우. 그래서 일단 쓰기 시험 쳤는데요. 뭐 어떤 걸 틀렸어요? 수입이랑 또 데스크랑 수입이랑 또 보니까 재우가 답을 보고도 정확하게 못 고쳤네. 선생님이 그래서 다시 했어. 좀 이따가 가기 전에 1대1 하고 나서 가기 전에 이거 제대로 고쳐서 가져가서 아 잠깐만. 틀린 문장 5번 쓰기 할 거예요. 틀린 문장 5번 쓰고 카톡 제출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자, 그럼 일단 통문장 말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잘못 눌렀다. 자,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It'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It's time. 시간이 되었습니다. It's time. 뭐 하기 위한? To? 영어로 하셔야죠. To the class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청소하다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청소하다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었더라? 깨끗한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무슨 뜻인데? 청소하다인데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하다라는 말에 다자가 떨어지고 요런 식이 요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하기 위한 교실 청소하기 위한 타임이 됐단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교실 청소할 시간입니다가 뭐라고요? It's 됐습니까? It'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time to clean the classroom.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Okay. 자, 그래서 요 부분까지 살려서 읽으면 desks, chairs. 자, desk 스펠링 틀렸고요. chairs의 스펠링도 틀렸는데 모르고 있어 지금. The desks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어. 뭐 이런 식으로 desks라고 썼어. des 소리가 없자 지금. desks. 그다음에 chair는 자, 최 소리 내거든요. 최. 여기까지 최야. 최. 그 다음에 얼 소리. 얼. 여기다 S 붙여서 chairs 이렇게 써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Move the desks and chairs. 그래서 책상과 의자들을 옮겨주세요. Move the desk and chairs. 됐습니까? 자, move의 뜻이 뭔데? 옮기다. 무슨 시고? 하다시고 이렇게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할때 쓰는 말이라고요? 부탁할 때 뭐뭐 좀 해주세요. 부탁하거나 시킬 때 쓰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옮겨주세요 해놓고 무엇을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옮기라고 했으니까 뒤에 그 뒤에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겠죠. What이 무엇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부 다 무슨 시들이다. 어떤 것이라 했어요. 이름 씨는 옮기라 했으니까 어떤 것 책상들이라는 것 의자들이라는 것 얘도 이름 씨 얘도 이름 씨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Okay, wipe는 이렇게 닦는 건데 이렇게 삑삑삑삑 이렇게 하는 거예요. Sweep the floor. Sweep the floor. 자, 지금 sweep 스펠링하고 floor 스펠링 됐습니까? floo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호가 자기가 썼는 게 틀린 건지도 모르고 있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flo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weep의 뜻이 뭐고? 쓸다. 또 무슨 시고? 또 무슨 시고? 또 하다시고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할때 쓰는 문장이라고요? 부탁하거나 시킬 때 쓰는 문장이라 했죠.
자, 그래서 쓸다라는 말 뒤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또 왔죠. 쓸어라 무엇을요? 두 바닥을. 그래서 플로어는 그래서 무슨 시?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씨라 했습니다. 오케이. 바닥은 하나야, 여러 개야? 오케이. 바닥이 여러 개입니까? 교실 바닥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S가 안 붙어 있는 거죠. 앞에서 책상하고 의자를 옮기라 그럴 때는 move the desk and chairs였어. move the desks and chairs였어. 왜냐? 책상 하나 있겠어요, 교실에? 그렇죠. 여러 개 있겠죠. 의자 하나 있겠어요?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얘들은 이런 게 붙어야 되고, 얘는 바닥은 하나니까 이런 거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단수형, 복수형. 하나일 때 단수형이라 그러고요. 여럿일 땐 복수형. 지금은 단수형이죠. 앞에 desks and chairs는 복수형이었고요. 다음 문장. 이번에 이렇게 닦네. Why put the 오케이. 그래서 교실에 있는 창문이 하나야, 여러 개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Wipe the window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ipe, 닦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 시고 또 무슨 시로 시작했으니까 무슨 시로 시작했어요, 문장? 하다 시로 써졌죠. 그러니까 또 부탁하거나 시키는 문장인 거죠, 계속해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Empty 오케이. 교실에 쓰레기통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래서 캔이에요, 캔즈예요. 그렇죠. Empty the trash can. 됐습니까? The trash can. 앞만 길어봤자.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거 좀 비워주세요. 였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Empty it. 됐습니까? 근데 it 그것이니까 그거 그냥 empty it 이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그거 좀 비워 이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it 대신에 the can을 집어넣어 놓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empty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하고 뭐였더라? 빈이란 뜻과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무슨 시고 하다시도 또 시작했죠. 그래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re 오케이. 교실에 지팜 몇 개예요? 그러면 단수라 그래요? 복수라 그래요? 단수라 그러죠. 그 말은 여기에 이런 걸안 붙여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Erase의 뜻은 지우다. 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죠? 지우개. 어떻게 읽죠? Eraser. 얘는 지우개라는 무슨 시예요? 이름시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근데 Erase는 지우다라는 뜻의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니까 또 그렇죠. 부탁하는 거죠. 좀 지워달라고. Erase a blackboard. Blackboard. 앞만 길어봤자 it 그거 좀 지워달라 했으면 뭐라고 했어도 된다. 그거 좀 지워주세요. Erase it. 됐습니까? 근데 그냥 그거 지우라 그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it 대신에 원래대로 the blackboard.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교실 청소하는 분위기 납니까? 교실 청소 해봤어?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재호는 이 중에 주로 뭘 했어요? 와이프를 주로 했구나.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자, 요거를 안 넣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Now the classroom is clean. 뭐라고요? Now the classroom is clean. 자, 그래서 이번에는 clean이 또 나왔어. 이거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 깨끗한. 좀 clean은 깨끗한이라는 무슨 시로서의 뜻도 있고 깨끗한 어떤 교실?
어떤 교실 깨끗한 교실 무슨 시? 어떤 시죠? 어떤 교실 깨끗한 교실 깨끗한이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었어? 청소하다라는 무슨 시? 하다시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시 무슨 수로 쓰였어? 그렇죠. 교실이 청소를 합니까? 교실이 청소하면 신기하겠다. 교실이 학교를 막 청소하고 다녀. 깨끗한이죠. 됐습니까? 자, 어떤 시 앞에 지금 뭐가 또 보여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 오면 요거 합쳐서 무슨 뜻 된다? 어떻다. 그래서 깨끗한인 클린이 앞에 is랑 합치니까 깨끗하다가 됐죠? 그 다음에 비동사는 is 말고 am도 있고 are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is를 써야 되지? The classroom 안만 길어봤자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is랑 같이 쓰는 건 it am이야, it are야, it is야. 그렇죠. 그것이 깨끗하다였으면 뭐였어요? 그것이 깨끗하다. It is clean인데 원래대로 그 교실이 깨끗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다? Th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s 그렇죠. time to go home. It's time은 시간이 되었다. 뭐뭐 할 시간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Go home은 무슨 뜻인데?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래서 go가 무슨 시인데? go의 뜻이 뭐니까? 가다 하니까 당연히 무슨 시겠어? 뭐뭐 하다죠. 하다시. 하다시 앞에 뭐 붙이면? to를 붙이면 이런 뜻으로 집에 가다라는 말이 이런 뜻으로 바뀝니다. 어떤 시간? To go home 할 시간 됐습니까? 그래서 집에 갈 시간이에요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했다? It's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쭉 이번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It'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It's time to clean the classroom. 계속해서 Move the desk and chairs. the desks 한번 해볼까? Desks and chairs. and chairs. Move the desks and chairs. 계속해서 sweep the floor. Sweep the floor. Sweep the floor. 계속해서 그렇죠. Wipe the windows. Empty the trash can. Erase the blackboard. Now the classroom is clean. It is clean. Now the classroom is clean. It's time to go home. 잘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숙제는 뭐가 되죠? 쭉 프린트? 지금 방금 몇번 숙제 한 거였더라? 이거 한 거지? 24일 차례네. 저 집에서 프린트 되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프린트해서 몇몇 찍어서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까지 그거 하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저기.